예, 남수진의 발표 잘 들었죠? 지금부터 수진이가 발표한 쌤 대학생 멘토링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비교에 관해서 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미 뭐썬 이름이라서 그렇긴 한데, 향후에는 수진이가 이렇게 실명을 밝히기보다 그냥 뭐 D 중학교, 서울 K9에 있는 D 중학교 이런 식으로 좀 익명성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D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 두 갈래 좀 다른 프로그램이죠. 예, 그걸 이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형윤이 먼저 하고 조금 기다려. 그래, 형윤이부터. 지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생 멘토링이 멘토가 얻는 교육적 효과나 멘티가 얻는 교육적 효과는 자세히 나와 있다고 봤는데, 방과 후 학교 선생님이 얻는 효과나 혹은 학생이 얻는 효과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연구하신 게 있나요? 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돼서 사실 처음에 주목하고자 한 것이 방과 후 학교라기보다는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비교된 멘토링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방과 후 학교 교사의 효과나 방과 후 학교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계획에서는 그런 방과 후 학교를 수강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점을 미리 알고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군요. 다른 질문, 아까 민정이. 저도 멘토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멘토링이 정말 교과 과목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멘토링도 있었고, 아니면은 정말 대학생 언니 오빠 같은 느낌으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입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지나, 아니면은 그냥 정말 편하게 했던 멘토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쌤 멘토링은 어떤 축에 더 가까운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멘토링 요 단국 중학교 프로그램 성격. 다들 아시겠지만 이쌤 멘토링 수업이 멘토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3 여학생 4명을 맡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도 다 끝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학습에 대한 동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학습보다는 학습을 중점으로 하되 진로 탐색이나 아이들의 그런 흥미를 돋굴 수 있는 토론식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성진이. 예,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이제 저도 멘토링을 해봤는데 그때 학생 멘티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멘티는 이제 방과후학교와 멘토링을 동시에 하는 멘티였는데 이제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일반 수업에 비해서는 물론 학생 수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단체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기가 좀 애매하고 수업을 못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멘토링 같은 경우는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소수여서 쉽게 질문할 수 있고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봐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참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살필 때 과연 대학생 멘토링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을까? 오히려 숫자가 적은 만큼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입시를 마친 만큼 그 학생에게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한계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남수진하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전문성의 영역에 따라서 그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소수의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궁금한 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멘토링의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 발표에서 의도한 전문성은 이제 교과 지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정규 선생님이나 외부에서 초빙된 강사 선생님께서 그 과목의 지식에 대해서 훨씬 잘알수 있고, 대학생 멘토의 경우는 그런 선생님들에 비해서 그 지식 면에서는 약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 전문성의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대단히 교육학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어떤 직업에 관련해서 전문성을 이야기할 때 종래는 뭐라고 그럴까요? 내용적인 전문성.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그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그 내용적인 전문성을 주로 강조해 왔다고 하면, 최근에 와서는 과정적인 전문성, 뭐 방법적인 전문성, 또는 심지어 정서적인 전문성, 이런 것들이 많이 같이 그 거론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성진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용적 전문성에 있어서는 교과를 교사들이 훨씬 더잘 알겠죠. 강사들이. 이제 우리 쌤 대학생 멘토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각 교과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는 잘 못하고 있죠. 과외 선생 정도 수준의 그 역량들이겠죠. 그러나 또 다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같이 검토를 해보고, 어떤 하나의 잣대가 아닌 좀 다각도로 잣대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이연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방과후 학교와 그리고 멘토링의 차이를 비교하신 이유가 대학생 멘토링의 한계를 보완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라면, 지금 이 비교 같은 게 사실 제도적이고 프로그램상의 비교였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강사와 그리고 멘토의 전문성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앞으로의 연구에서 학습자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학습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라면 조금 더 비교가 충분해, 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PPT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행정적인 면 외에 멘토와 멘티에게 미치는 영향에 더욱 주목을 하려고 이제 추후 계획에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렇게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뭐 조언도 좋고. 예, 질문 언제. 예. 네, 저는 추후 계획 부분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다양한 사례 수집을 통해서 일반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다양한 사례 수집이 방과후 학교, 단국 중에 방과후 학교와 쌤멘토링 사례는 그대로 두되 그 각각 안에서의 여러 사례를 수집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중학교의 방과후 학교나 아니면 다른 멘토링 사례를 더 복합적으로 비교하시겠다는 건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지금 현재 제가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단국 중학교의 사례에 너무 치중된 것 같아서 이걸 일반화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 다른 중학교의 사례를 다른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사례를 더 조사해서 그런 거를 일반화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만약에 다른 중학교의 방과후 학교 사례를 여러 개 수집하더라도 뭐 대학생 멘토링과는 좀 다르게 방과후 학교라는 거는 국가적인 체제 하에서 여러 학교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중학교의 사례가 바뀌더라도 다른 중학교의 방과후 학교를 조사하더라도 그 실천 양태라든지 내용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를 하셨다시피 방과후 학교와 쌤멘토링을 비교해 보았지만, 아까 이은혜 학우가 말씀해 줬던 것처럼 한계점을 보완할 만한 점들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비교가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되게 감사드리고 싶은 게, 저는 여태까지 지금 단국 중학교 하나의 사례만으로 일반화를 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제 연구의 제일 큰 한계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들으면서 그런 점보다는 오히려 이 안에서 더 많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깨달았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인호가. 예, 대학생 멘토링의 한계로 전문성을 드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대학생 멘토가 갖고 있는 한계는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그 대학생의 학벌인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쌤 멘토링이 이 D 중학교에서 지금 어쨌든 나름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쌤 멘토링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어쨌든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라는 그 특징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멘티들이 가장 원하는 건 그 뭐 전문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일단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그 입시에서의 성공을 미리 하신 그 선배님들과 조금이라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따라하면 나도 처분들처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멘토링을 원하게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계점으로 전문성보다는 그 멘토링 대학생들의 학벌이 명문대생들로 좀 한정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 점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바가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롤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보았는데 이게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문대 대학생들에게만 한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수진이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고 제시한 그 뒷부분에 엘리트 교육과 이제 후진화 교육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학생 멘토링이 멘티들은 좀 이게 학습 부진이라든지 좀 도움이 더 필요한 그런 취약계층의 그 아이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우가 지적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기대하는 어떤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일종의 엘리티즘의 변형일 수도 있죠. 그런 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습니까? 우리 17번인지. 네, 저도 이제 강사 멘토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지식적인 측면은 솔직히 말을 해서 멘토링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교과목 하나를 교과목 하나를 더 깊게 멘토링 과정에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전문성의 측면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전문성의 다른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슈퍼비전을 얘기를 하셔서 좀 더 와닿았던 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센 멘토링을 하는 멘토들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컵케이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일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전혀 대처 방법을 모르는 분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선발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었는가를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강사와 멘토가 이 방과 후 학교와 센 멘토링에 참여하는 그 동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멘토링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기엔 제가 멘토링을 참여했을 때의 경험으로는 저는 뭐 제가 가진 걸 불리고 싶다, 더 많이 쌓고 싶다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게 더 컸거든요. 그래서 그 동기의 측면과 선발 과정, 그리고 아이들 대할 때 있어서 어떤 것들 이제 어떻게 그게 보완되고 있는가 이걸 좀 더 생각해서 연구를 하시면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선발 과정이 대학생 센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에 선발될 때 이런 요건은 좀 갖춰야 한다. 그것이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지지 않더라도 어떤 자세라든지 그렇죠.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서도 이 교사나 그 강사들이 이렇게 초빙될 때 그분들에게 어떤 요건 같은 것이 있는지 아무튼 교수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임하는가 하는 것은 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그 차이를 좀 살펴보았느냐 혹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 같거든요. 지금 비교 연구 진행된 과정에서는 체제적인 측면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동기나 교사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에 대해서는 다루는데 미흡했던 점이 있던 것 같고 추후에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많은 질문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종합 토의 때 또 더 받기로 하고 일단 우리 남수진 학우의 발표 질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